외관 상태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. 단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수동 미션이라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12년식의 주행거리 12만km까지 못 탔죠. 이런 차는 뭐 다시 지금은 이제 어차피 백넘버 달 수가 없습니다. 이게 뭐냐? 요거 붙인 차를 다시 가져오면 시세보다 50만원 100만원 더 쳐드려야 돼. 좋았던 점 자 여러분, 자 여기는 저희 사무실에서 한 3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바로 옆 동네입니다. 자 여기는 갑자기 왜 왔냐면 보시다시피 배넘버가 달려있죠. 요 차량을 보러 왔는데 기존에 택배업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. 자 그런데 몸이 좀 편찮으신 관계로 이제 업종을 정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넘버는 반납을 할 거고 차는 또 저희가 또 이제 매입을 해드려야겠죠. 지금 몸이 편찮으셔서 나와보시지는 못하고 이렇게 차키 안에 뒀다고 차만 보고 견적 좀 내달라고 해서 이렇게 와있습니다. 차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. 짜라짜라짠. 연식은 12년식이네요. 오, 주행거리 짧습니다. 택배업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택배로 운영을 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115,970km. 자, 여러분 이제 엄청 덥습니다. 에어컨 꼭 필히 확인할 때죠. 자, 에어컨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하이탑입니다, 여러분. 택배차. 오, 굉장히 편한데? 외관 상태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. 단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수동 미션이라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자 12년식의 주행거리 12만 킬로까지 못 탔죠. 자 이런 차는 뭐 다시 지금은 이제 어차피 배넘버 달 수가 없습니다. 자, 연식이 오래됐고 그 다음에 디젤차 배넘버 이제 안 달아주죠. 이런 거는 거진 사무실이나 시골 같은 데서 이렇게 차량을 저렴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요거 1톤 택배 차량 요거 매입하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